제가 사역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경에 나오는 용어대로 하면 문둥병자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거의 반 이상이 팔다리가 다 떨어져서 없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한몇년 전, 2, 3년 전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게 될 때는 팔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나중에는 몸뚱아리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없는,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을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당신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대단히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다른 건 아니고 한 번쯤 큰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서 채소 몇 가지라도 넣고 배가 부르도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때까지만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축복 기도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하루도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원할 때마다 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형제를, 이 자매를 하나님 빨리 데려가소서 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 기도로서 제가 늘 해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제게 축복 기도를 원하는데 들어보면 한 사람도 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 세상 더 오래 살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이 세상 욕심 아무리 부려봐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영생으로 살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축복은 왜 그렇게 자꾸 미루고만 있는지 제가 이번에 한달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한 병자가 제게 이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한번 배불리 먹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만은 제가 한번 일어서서 두 발로 일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발가락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발가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냥 자꾸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가락이 반이 다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는 있는데 뒤통굴면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기어다니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한번 해줄까 하고 생각하다 마침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양말을 벗어서 한쪽 양말을 벗어서 거기에다가 마른 즙을 꽉 채워갖고 신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고 일어섰는데 발가락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만 그렇게 되니까 두 발자국 걸어보더니 아 자기가 이제야 걸어봤다는 겁니다. 아이고 소원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매일 절 찾아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안 오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제가 찾아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양쪽 다리에 그 양말을 신고는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양말 한 짝만 시켜줘서 한몇 발도 걷게는 해줬지만은 양말 한 짝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언제 저 사람이 저두 번째 양말을 들고 갔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 양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만 줬는데 둘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사람이 왔습니다. 한 양말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선생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입니까? 하니까 제가 선생님 양말을 하나를 훔쳤습니다. 하나는 절 주셨지만은 하나만 주셨는데 제가 이제는 두 발자국만 걷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두 발을 걷고 나니까 열 발짝이 걷고 싶어서
그 약물을 제가 훔쳐다가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한 달을 이렇게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그건 잘못 생각했다고. 내가 그날 둘 때 한 발만 씻겨주고 그 두 번째 자부터 당신을 준 거라고. 그 당신은 전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가 당신 거니까 아무 염려 말고 천국 가시오. 두 발로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람 중에서 양말 두 짝 신고 거듭났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말이 두 짝, 세 짝,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양말 한 짝이 생명과도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겼다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다까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 서민들은 믿고 따랐지만 당시 교권자들은,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어떻게만 트집을 잡아서 고소하고 핍박할까 하는 그런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앞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올매 몰아넣을 계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처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젊은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 모세 오경인데 약혼한 여자가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돌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범죄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이 많은 백성들이 와서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여자를 때릴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하면서 묻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그리스도에게 고소할 핑계를 잡으려는 그러한 속셈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래 모세율법대로 죽이라,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란 사람이 사랑을 전했고 원수를 사랑하고까지 하고 용서를 하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고, 또 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처벌되고 저렇게 말해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이 사태가 급전해서 군중들은 물러나고 예수님 곁에는 이 여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자가 그곳을 떠날 때 그 여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감격으로 떠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삶으로 이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삶이란 것은 이런 극적인 장면만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거듭남,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없는 새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새 삶을 얻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감사에 넘치는 감사
감사가 충만한 일생이 되었으라고 봅니다. 마지막 운명적인 순간에서 구원받아서 이때 떠나는 이 여자의 그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한 충만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편에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노력도 한 가지 한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여자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직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주님에 대한 감사한 생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돌을 들고 와서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만 먼저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그때 땅에다 무엇이라고 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돌을 들고는 칠까요? 말까요? 하고 썼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않고 땅에다 글을 씁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 예수가 할 말이 없구나, 이제 졌구나 생각해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앞에 몇 사람은 그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글을 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썼던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어서셔서 예수께서 글을 쓰신 다음에 일어서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본문에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외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부터 먼저 하나씩 둘씩 피해가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학자들도 1800년대부터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글 쓴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때 1800년대 나온 어떤 주석에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을 연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사람 쓴 것이 물론 확실치 않다고 보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그 글을 보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죄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뭘 썼나, 이 사람은 졌구나, 할 말이 없어서 무슨 글을 쓰는구나 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이 먼저 그 글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 이름이 알리자는 자기 이름이 써있고 그 옆에 자기 제목이 써있으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죄인이니까 먼저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게 되고 저 사람이 왜 물러가나 하니까 한 사람씩 또 그걸 글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물러갔다는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는 그 죄가 바로 이 여자가 범한 그 죄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똑같이 이 여자 똑같은 간음죄를 지었으면서도 들키지 않았다는 그 하나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췄다는 그 하나만으로 돌을 두고 이 여자만 죄인이라고 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 없는 자 누구냐? 이 여자와 똑같은 간음죄를 짓지 않은 자가 이 자리에서 누가 있느냐? 그 간음죄 짓지 않은 자가 대를 졸 돌로 치라. 여러분, 간음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에 빠지는 것, 세상 욕심에 빠지는 그것이 간음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간음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질책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음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짓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배역하고 하나님 은혜에 배은해서 세상 욕심에 묻히며 살 때 그것이 바로 간음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도 똑같은 이 여자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단지 들키지 않았다는 것,
너희들이 숨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여자에게 돌을 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던 사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는 그게 전기라든가 이 불이 없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낮이고 저녁이 되면 밤, 이 두 가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제가 나서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귀가 없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귀 자체가 들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입술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웃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바로 입술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귀가 떨어지고 입술이 썩어지고 그 다음에 이 눈덩이 여기 이것이 또 썩어지면 이것이 눈알이 빠지게 됩니다. 눈까지 멀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말로 설교를 할 수 없고 말로 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없는 사람은 제가 끌어안고 있고 그래서 눈이 보는 사람은 제가 손을 잡든가 등을 만지면서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진이라든가 이 고름이 싹 버려내립니다. 그걸 한참 이렇게 닦아주면 그때서야 그가 말합니다. 정말 선생님께서 제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도 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눈 속에, 이 눈알이 빠진 그 속에 깊습니다. 그게 이제 고름이 자꾸 맺게 되는데 그걸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닦아내주면은 그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가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제게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길을 지나는데 한참 지나면서 그렇게 만져나가는데 한 분이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고는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데도 계속 그렇게 있어서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아홉 개 손가락은 다 떨어졌고 한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이 딱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할래나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 손가락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갖고 제가 팔다리 없는 사람 도와주면서 이렇게 안고 할 때 손가락이 없는 것보다 두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렇게 앉기가 좋고 옮기가 좋아서 그걸 제가 즐겁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에 갑자기 아홉 번째 손가락이 떨어져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이 남는데 이 손가락마저 떨어지고 나면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한테 베풀던 걸 못 베풀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 한 손가락이라도 그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그 몇 사람 지금 내가 돌보아준 사람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것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요 한 손가락만 계속적으로 좀 붙어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한 손가락 남은 거 그것도 영원히 붙어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 며칠만이라도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하고자 해서 한 손가락 붙어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제게 묻는 그 표정이 저를 안타깝게 하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헌신했다고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쳤다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다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한 손가락 하나 갖고 단 며칠만이라도 남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자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10배 숙매 이 사람보다 많은 감사기도 할 수 있고 헌신기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가졌을 때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삶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을 이 여자는 결코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늘 두 번 다시 이를 죄짓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이 여자가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일생 동안 주님 복음 전하면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헌신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고 헌신이 충만한 삶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그 생활은 소극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생활이란 것은 헌신하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서 몸바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업이 바로 적극적인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문둥병자들만 있다가 나와서 먹을 거 없으면 나와서 제 지하교회에 찾아가면은 제가 오고 가고하다 지하교회를 여러 개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십일조 헌금에다 헌금을 모으면은 쌀 같은 거, 뭐 강냉이 가루 이런 거 모으면 그걸 모아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어느 지하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너무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성에 아주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자이고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나 하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는데 단 한 가지 건강에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 친구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비법을 알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그럼 너 그 선생을 좀 날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쳐놓고 와서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 선생님,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비법을 제가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그래서, 괜찮다고. 데려오라고. 내가 그 비법을 가르쳐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고 선물을 들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 제약계 그 집에 있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오더니 제가 그 비법만 알면 제가 뭐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 누구나 오래 살고 가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힘듭니다. 뭐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에 대한 그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아, 그럼요. 저도 믿습니다. 상제를 저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분, 그럼 저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 저도 사랑이 많습니다. 제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은 내가 얻기만 하고, 누구한테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라림도 삼킬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 물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 할 때 제 아내가 뭐라 그래도 저는 가끔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사랑도 알고 믿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으로 권력자하고 같이 여행하니까 그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기차 자리도 좋은 자리 차지하고 검색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 문득 뺀져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둥그려져요. 저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팔다리가 있는 사람도 보니까 손이 없고 얼굴은 다 이그러졌고 또 그 중에 반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몸뚱아리만 이렇게 딱 남아서 누워있습니다. 자기는 말만 들었지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토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르게 없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잡시다. 그러면 내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 기대를 했습니다. 참기 힘들지만 기대를 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수건을 꺼내서 손을 둥둥 감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혹시 병균이 옮을까봐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당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뭐 그걸 겁을 내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얼른 내려놓습니다.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자게 됐습니다. 이 병자들이 이 살이 썩기 전에는 고름이 맺힙니다. 고름이 맺혀서 그게 썩어지면 이 고름이 이제 썩은 마지막 병균의 집합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봉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짠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너무 굳어 갖고 손으로 떼지 않아서 제가 그때 거기 살면서 하나 개발한 것은 아, 이 침으로, 입에서 나온 침으로 이걸 하니까 이게 잘 물렁물렁해져서 짜지더라고요. 침이 좋아서. 근데 침을 아무리 발라도 잘 안 되죠. 그러면 입으로 그걸 핥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핥아주고 이렇게 되면 그게 금방 녹아집니다. 그 체온이라는 거 그게 있어서. 근데 그날 밤도 보니까 몇 사람이 그걸 등에 그게 나서 썩기 전에 그렇게 아파서 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당신이 먹을 약이 왔다. 등을 벗겼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걸 먹으면은 당신 병들지 않고 불로 장생하는 거다.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노란 고름이 터질듯 마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다보더니 못하겠다 그래요. 자기가 한번 수건을 거기에 넣더니 손으로 이렇게 눌러봅니다. 단단해서 안 되거든요. 손으로 안 된다. 입으로 먹어줘야 된다. 그때 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병들어도 할 수 없겠다 했더니 그럼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그럼 해보라고. 내가 하는데 뭐 당신 못할 거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고름을 입에 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상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먼저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참이나 한 10분, 20분가량을 제가 빨았습니다. 그때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씹어 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 모든 죄를 삼키신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문둥병자의 고름을 먹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비추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삼키셔서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망고에 없는 죄인으로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러운 때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이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아내의 허물을 먹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허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허물이 없는데 왜 그 다음 자꾸 왜 당신은 뭐가 나쁘다고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뭐가 없어진 허물을 왜 자꾸 들추어냅니까? 없는 죄를 왜 들추어냅니까? 없는 과거를 왜 자꾸 들추어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상대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한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것도 주님 사랑으로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해진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 죄를 먹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죄를 먹어라. 그럴 땐 오직 의인밖에 남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인이 많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 무슨 이유인지 압니까?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서로의 허물을 먹고 서로의 죄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이 이같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역사를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영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저희 죄를 깨끗이 사하주신 것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실천할 때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은혜 충만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